이곳은 우수한 품질의 정관장 홍삼과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장입니다. 정관장에는 부여와 원주 두 곳의 제조 공장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원주 공장에 오늘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홍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흙에서 자란 인삼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겨진 인삼에 알맞은 시간 동안 수증기로 열을 가하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몸에 좋은 성분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햇볕에서 건조하는 과정인데요. 수분 16% 이하가 될 때까지 앞, 뒤로 뒤집어주면서 말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비로소 홍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홍삼을 다듬고 캔으로 포장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여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원조 공장에서는 주로 홍삼정 에브리타임, 천녹정 에브리타임 같은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여기는 홍삼을 추출하고 농축하여 홍삼 농축액을 만드는 곳입니다. 정관장의 대표 제품인 정관장 홍삼정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곳은 복방 제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생략재들을 홍삼 농축액과 배합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원조 공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파우치 제품들이 충전되는 과정입니다. 충전된 제품들은 살균 과정을 거친 후 자동화 설비를 통해 이렇게 포장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제품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 뿌리삼, 홍삼정뿐만 아니라 여성, 남성, 청소년을 위한 제품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윤 씨가 생각하시기에 정관장의 홍삼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삼을 심기 전 예정지부터 인삼을 재배하기까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인삼만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여 년의 노하우로 제조 단계별로 특화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어 정관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관장 홍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배 과정부터 제조 과정까지 직접 보고 나니까 정관장 모델인 게 더욱더 자랑스러워졌습니다.